네, 이슈 플러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휴일인 어제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간단하게 안경환 후보자 양력이나 이력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네.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샌타클라라대 로스쿨을 나온 학자 출신입니다. 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 네. 법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네.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검찰개혁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네. 한국헌법학회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 공감이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로 비고시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이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 로스쿨이면 조국 민정수석의 스승이자 동료 교수이기도 했다는 소리네요. 그 안경환 후보자 주요 경력을 보니까 일관되는 키워드가 뭐 인권 이거인 것 같네요. 발탁 배경도 역시 인권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장 네. 재직 당시에 네.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정원을 줄이는 등 인권위 기능을 축소하려 하자 이에 네. 항의를 해서 네. 당시 임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네. 당시 임사에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라는 네. 말을 남겨서 인구의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당시 안 후보자는 각기 가슴에 작은 칼을 벼리면서 청천을 향해 마음껏 거물을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시적인데 안 후보자 말대로 마음껏 거물을 펼칠 대명천지 그날이 어쨌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 후보자가 할 일 크게 두 줄기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으니까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의 네. 큰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공수처와 검찰총장 임명, 이것이 그 네. 큰 두 가지 축입니다. 우선 공수처 관련해서 한번 네. 입장을 들어보시죠. 네. 요즘 들어와서는 아마도 사회 전체 분위기나 여러 가지 논의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비중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법무부가 관심을 가지지만 결국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공수처 설치 뭐 안 후보자 평소 소신이기도 한데 검찰총장 뭐 임명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학자 시절부터 안 후보자는 네.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줄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네. 오늘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기는 네. 했지만 역시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역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네. 들어보시죠. 네. 검찰총장 인사는 좀 더 열어두고 하는 것이 어떠냐란 당시의 학자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원칙을 살려가면서 그러나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러나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인사를 해 주실 것 믿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안 후보자 뭐 다른 의견이나 입장은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안 후보자는 지난 4월에 네. 공저를 냈습니다. 그래요 문재인이라는 네.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구체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공수처 설치 외에도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을 또 조정을 하고 네.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의 효과적인 응용 등을 이런 개혁 과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네.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과 이른바 싱크로율이 100%다 이런 분석들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또 대검찰청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검 공안부와 반부패부 기능이 상당 부분 일선 검찰청에 주는 대신에 경찰의 수사 사건을 지휘하는 형사부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검찰의 네.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좀 무게를 실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경환의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의 교두보나 보루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학자 출신 한계에 갇혀서 검찰 출신들에게 잡혀 먹힐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